옛사람들은 운치가 굉장했죠. 그래서 꽃은 산 속의 달력이요, 바람은 고요 속의 손님이다라고 했죠. 즉, 꽃의 형태를 보고, 아, 봄이구나, 여름이구나, 가을이구나를 알았는데, 가을을 알리는 꽃, 황국. 이것은 그야말로, 많은 선비들의 좋아하는 꽃이었죠. 오늘 그 꽃을, 황국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렇죠. 황금색을 상징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바로, 가을 되면 벗이 생각나고, 그 벗을 부르기에 가장 핑계 삼기 좋았던 것이, 바로, 예, 이 국화입니다. 국화 익자 술 익고, 술 익자 벗 그리우고, 벗 오자, 그 다음부터는 아시겠죠. 그런 운치들이 어디에서 피어났냐면, 바로 이 황국, 상춘하듯 상화, 꽃을 감상하는 습관이 있었었던 예쁜들의 운치에서 오죠. 저는 오늘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의 절정은 바로 국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국화꽃의 가장 대미를 장식하는 황국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국은 영화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이 황색은, 중심을 상징하고, 중앙을 상징하죠. 또 황금, 돈을 상징하기도 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예쁜들은 돈을 대는 이익이 있으면 꼭 생각하는 게 하나 더 있었죠. 그렇죠. 명분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꼭 따졌죠. 요즘 분들이야 돈 얻는 것이 명분이죠.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세상이니까, 그것이 명분인 시대가 돼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좀, 그리고 저는 이쪽에서 또 늘어진 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황국의 자태는 다양한 형태가 좋은데, 저는 지금 일단 이렇게 늘어진 꽃을 그리고요, 이것 주위에 제가 그리고자 하는 형태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또 겹친데 겹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드러내게 하는 법이죠. 즉, 이런 국화의 형태를 더 드러내게 하기 위해선 주위에 꽃잎을 그려주면 이 친구가 더 드러나요. 반대로 꽃잎이 여기 없으면 호응하면서 어떤 느낌인지를 모르죠. 야, 이쪽에 이렇게 늘어진 잎사귀가 있고 반대로 올라간 이렇게 잎사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진한 좀더 진한 색으로 이렇게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느낌을 점점 가지고 가죠. 야,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서 제가 가고자 합니다. 야, 이렇게 그래 놓으면 지금 잘 보십시오. 제가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이렇게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쯤에 국화를 더 숨겨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쪽에 이렇게 국화를 더 숨겨서 그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녀석도 있겠죠. 옆으로 좀 벌어진 녀석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 놓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위, 아래와 좌우의 흐름 속에서 꽃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야, 이 친구를 잎사귀가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황국에 꽃의 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좀 여백도 남겨주고요. 사이사이에 좀 이렇게 뺍니다. 그래 놓고 이 친구도 요 안에 제가 자꾸 친구라고 하는 건 그렇죠. 군자의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인화시킨 거죠. 이렇게 하면 느낌이 더 가겠죠. 이렇게 하면 국화의 느낌이 확연해졌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뭉쳐 있는 줄기를 하나가 뚝 떨어져서 오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왜 그런지 알죠? 그렇죠. 계속 겹쳐 있는 것을 하나를 이렇게 통해서 슬그머니 흐름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에 태점을 통해서 보호피를 해주면 그야말로 형체가 완연하게 완성이 되겠죠. 야,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나온 요런 구석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면 자연스럽게, 잎사귀와 줄기의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마르는 동안 제가 또 화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화제를 쓸 때는 되도록이면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을 한 곳에 빼어난 빛이라고 하는 수색 삼추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삼추. 네, 한번 써볼게요. 네, 벌써 절기가 이렇게 됐네요. 네, 이렇게 놓으면 보시다시피 가을 한 중앙에 탁 있는 아름다운 빛깔을 빛을 지니고 있는 국화의 절의와 풍류와 그 운치 그것을 고스란히 그려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뭘 더하든 그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말랐다고 치고 인맥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인맥은 좀 마를 때까지 항상 기다렸다가 하십시오. 너무 젖은 상태에서 하면 인맥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간 안에 강의를 하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조금 덜 말라도 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너무 말라서 따로 놀면, 인맥이 따로 놀면 차라리 번지는 이만도 못합니다. 먹은 운치와 조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강한 맛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가 강하면 하나는 부드러워서 그걸 보필을 해주고
색깔도 마찬가지죠. 되도록이면 방향도 바꿔주고, 이쪽에 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게 서로 이래야 예,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